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패배에서 일어나 다시 전투를 벌였다. 그는 패배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 전투를 벌였다.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구성해야 되겠죠? 일어나다. Rise. Raise. 어떤 단어를 씁니까? 두 단어의 차이점 확인해 보겠습니다. Rise와 Raise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Rise는 자동사입니다. Rise, Rose, Risen. 과거, 과거분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다의 뜻이 있죠. Raise, 타동사입니다. 이것은 규칙 변화를 합니다. Raise, Raised, Raised. 타동사이기 때문에 무엇을 올리다, 그리고 키우다, 재배하다, 그리고 모금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Smoke rose from the factory chimneys. Chimney, 굴뚝이라고 하는 뜻이죠. 연기가 공장 굴뚝에서 올라왔다. 자동사죠? 목적어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 raised her finger to her lips. 그녀는 그녀의 손가락을 그녀의 입술에 올렸다. 목적어가 나와 있습니다. 즉, 타동사죠? 그래서 raised라고 하는 동사를 쓰게 됩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The man was raised in the city. Raise, 키우다, 재배하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죠? 그 남자는 도시에서 자라났다. He raised the funds by selling newspapers. 그는 신문을 판매함으로써 기금을 모금했다. Raise, 모금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Raise, 여러 개의 뜻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됐죠? 여기서는 그렇죠. Rise라고 하는 단어를 써줘야 되겠죠? 그런데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래서 rose를 써줘야 됩니다. 패배는 영어로 defeat, 패배에서 from defeat. 그리고 다시 전투를 벌였다. 전투를 벌이다. 뉴 battle 하면 됩니다. 다시 again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문장 다시 살펴보세요. 적절치 못한 부분, 그렇죠. The battle, 이쪽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시제가 잘못된 거죠.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래서 do가 아니라 did를 해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rise와 raise의 차이점 구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패배는 defeat, 전투를 벌이다. do battle.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을 혁명의 긴 세월 내내 견디어냈다. 그는 견디어냈다. 견디다 라고 하는 표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 endure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견디어냈다. 시제가 과거죠. 무엇을 견뎌냈습니까? 이 모든 것들입니다. All these things. 물론 여기에서 all these 이것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뭐뭐 내내 throughout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혁명의 긴 세월 The long years of 무엇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리고 혁명이라고 하는 표현은 revolution 그래서 throughout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견디다, 참다, 인내하다, endure. 내내라고 하는 표현은 throughout. 혁명은 revolution. 주요 표현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내가 훌륭한 야구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는 나를 돕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다. 그는 뭐뭐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래서 he thought 대시 되겠죠? 뭐뭐라고 이때의 대절은 생략 가능합니다. 내가 훌륭한 야구선수가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 can 그러나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could를 써줘야 되겠죠? 야구선수 baseball playe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는 내가 훌륭한 야구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돕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다. He did everything. 모든 것을 다했다. 나를 돕기 위해서 to help me.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으며 내가 그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말했다. 나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그리고 뭐뭐라고 말했다. 이렇게 문장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아로라라라 누구에게? To my fathe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my father 간접 목적어입니다. 간접 목적어가 동사 다음에 오고요. 직접 목적어 어레라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뭐뭐라고 말했다. 시제가 과거입니다. told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how 어떻게 누가 내가 느끼다 그에 대해서 about him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쓸 수 있겠죠.